식감과 상큼한 맛을 한층 더 이렇게 살려줄 부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네. 보통 풋마늘 김치는 풋마늘만 이용해서 김치를 담그거나 아니면 네. 당근이나 뭐 고추 뭐 이런 거 약간 넣어가지고 담그잖아요. 네네네네. 선생님 네. 우리가 하나씩 맞춰봅시다. 난 쪽파. 쪽파요? 부재료. 쪽파도 많이 넣죠. 쪽파 들어갈 것 같고. 저도 같은 별 타겠습니다. 쪽파. 저는 양배추. 뭐 승희 씨 말대로 양배추 나쁘지는 않겠지만요. 예. 저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번에 두 가지 김치가 탄생하는 비법 재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생각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재료라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에? 브로콜리입니다. 에? 진짜 생각도 못했다. 브로콜리요? 김치는 처음 들어보는. 아니 브로콜리로 김치를 담그신다고요? 네. 전 못 먹어봤어요. 저도 브로콜리 김치는 네. 상상도 안 되는데요. 브로콜리로만으로도 김치를 담그기도 해요. 근데 풋마늘 김치에다가 네. 브로콜리를 넣게 되면은 배추나 무를 집어넣은 것보다도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달큰한데 그 브로콜리 살짝 데쳤을 때 그 아삭한 식감 느껴지시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풋마늘 김치하고 브로콜리하고 잘 어울리겠어요. 야. 그러니까 약간 아삭아삭하면서도 살캉살캉한 식감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약간 그 김치용 브로콜리는 네? 좀 손질하는 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조금 달라요. 보통 우리가 데쳐 먹으면 이 대는 잘 안 쓰잖아요. 네. 오늘은 이 대까지 다 쓸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대를 살려서. 꽃송이 송이를 자르시는구나. 네. 근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봄이면은 풋마늘 김치를 겉절이처럼 가볍게 자주 담가 먹었거든요. 네. 근데 늘 좀 뭐라 그럴까 식감이 좀 아쉬웠는데요. 맞다. 저기다가 브로콜리를 넣는다고 하니까 정말 저 깜짝 놀랐고 굉장히 신선하죠. 신선해요. 네. 그리고 색다른 조합이라 사실 이게 재료가 쉽게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네. 마트 가면 너무 쉽게 너무 구할 수도 널렸죠. 있고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아삭아삭한 이 식감까지 있으니까 그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풋마늘의 강한 맛을 브로콜리가 좀 알싸한 맛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요, 그래요. 게다가 두 가지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그쵸, 두 가지 그쵸. 맛을 느낄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네. 고소하고 달큼함까지 더해지는. 그러니까 진짜 봄의 집니다. 그런데요, 김쌤. 브로콜리도 지금 풋마늘처럼 살짝 데쳐주실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풋마늘도 데치고 브로콜리도 데쳤기 때문에 네. 즉석 김치로 먹어도 돼요. 그러네, 살짝 데치면 더 아삭아삭하거든요, 브로콜리도. 그렇게 네. 먹잖아요. 브로콜리도 끓는 소금물에 5초간 데쳐줍니다. 그런 다음 잔열에 더 익지 않도록 찬물에 두어 번 헹궈주세요.